선수는 항상 발목 펜치보다는 리버스는 상대방 발목 잡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. 내 몸이 고정이 될 때 드라이버도 발목보다 발목을 많이 잡죠. 드라이버는 또 펜치를 많이 잡는 반면에 리버스는 개인적으로는 발목이 훨씬 좀 편해 도복을 잡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앵클 훅으로 고정을 좀 지켜주시고 놀고 있는 선은 소매도 괜찮고 뭐 심지어 벨트도 괜찮고 나팬이 제일 좋죠. 항상 훅을 걸 때는 상대방 허리가 숙여져 있는 게 좋고 내 기술을 받아주는 파트너도 손을 가만히 두지 말고 약간은 시뮬레이션 해줘요. 몇 살 걷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시뮬레이션 자세가 딱 나오죠. 걸리고 대발고 특히나 이제 발끝 포인트가 배꼽이 두고 벨트가 묶인 장소를 좀 밟아준다고 합니다. 이게 너무 밖으로 빠져도 힘이 없고 너무 들어와도 힘이 없고 발끝을 이용해서 로스 드라이버 이런 자세 주먹이라기보다 좀 편한 자세 이런 자세가 나옵니다. 여기에서 이제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거 한 번만 할게요. 상대방 이제 깃을 뜯고 상체를 펴면 꽤 많이 나옵니다. 왜냐면은 드라이버 같은 경우도 얘가 제일 불편한 게 깃이에요. 근데 드라이버는 은근히 세팅 자체가 우리가 메인 핸드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당기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. 그래서 이게 깃 잡고 있는 게 좀 센 편인데 리버스는 그야말로 이 방향이 반대로 가기 때문에 메인 핸드가 이제 왼쪽으로 가면서 우리가 왼손잡이 잘 없잖아요. 이게 생각보다 잘 뜯겨요. 훅 잘 뜯긴단 말이에요. 뜯겼을 때 상대방 뜯고 나가는 손에 소매 안 잡아주셔도 상관없는데 소매 잡아주시면 제일 좋고 상체를 세우자마자 이 벨리 버튼 배꼽을 밀어주면서 리버스 드라이버가 샤프하게 그래서 이거를 경우의 수로 하나 놓고 있으면 자주 나오거든요. 리버스 드라이버를 했을 때에 역살 자꾸 당기고 제가 이제 뭐 스핀, 히트 오브 더 드래곤이라든지 뭐 50-50 세팅이라든지 뭐 X가드, Y가드 세팅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쓴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브레이크가 많이 나오니까 뜯고 포스처럼 상대의 상체가 세워졌을 때 배꼽 밀고 리버스 드라이버가 스트라이크하듯 그 다음에 손에 잡아요. 툭 쳐주면 돼요. 그리고 올라 올라오는 걸 좀 힘들어 하시던데 엎어지는 힘 그대로 제가 소매 잡고 있고 드라이버 걸려 있잖아요. 리버스가 그러니까 엉덩방아 찢는 게 느껴집니다. 느껴질 때 같이 올라오면 돼요. 손 제발 매트 찢는 경우가 잘 안 나오도록 실전에선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? 근데 우리가 훈련할 때는 최대한 상대방을 잡고 매달린 채로 올라올 수 있게끔 시속 다시 이거 일단 좀 자주 나오고 쉽게 나올 수 있는 거라서 이 상황 연출을 잘해야 돼요. 지금 자세 보시면은 누워서 세팅하면 이게 훅이 안 걸려요. 미끌미끌 거려요. 그래서 내가 항상 상대방과 가드 셋업을 연습하고 싶으면 다리부터 걸려고 하지 말고 앉은 채로 오픈으로 가지고 와요. 오픈 가드로. 그 다음에 이제 세팅을 여기서 이제 시작합니다. 둘, 셋, 넷. 요렇게 이제 세팅을 해도 상체 세우는 거 똑같으니까. 혹은 여기서 다시 한번 벽살로 바꿨다가 뜯는 것까지 뜯기면 이제 소매 잡고 밀면서 탕 그립을 잡고 있는 채로 올라가요.